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,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각 분야의 1프로,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. 지금 시작합니다. 1프로TV. 꼭 구독해주세요.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. 네. 정막 시작하는데요. 네. 네. 자, 이제 오늘 장은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걸로 좀 보이고요. 현재 한 30초 남았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애플카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LG전자가 한 4%, 현대차가 한 3% 정도 일단 급등하면서 출발할 걸로 일단 호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한 0.8% 정도 강세 보일 것 같고요.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해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일단 좀 급등하는 기업들이 일부 보여서 출발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늘 야간 선물 지수는 좀 빠졌었거든요. 예. 네, 근데 오늘 일단 그래도 아니 뭐 이것저것 많이 걔네들이 뭐 많이 하는 게 좋긴 좋지 우리는. 네, 그죠. 솔직히.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간재 업체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 네. 중간재 산업 중간재니까 네. 앞단에 있는 애들이 막 뭐 하는 그죠. 게 좋긴 좋아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우리가 이제. 그거 하고 싶지만 네. 안 되니까. 아유. 네. 물론 이제 2025년이니까 좀 시간 남아있지만 네.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고요. 일단 출발은 했고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로 나와있습니다. 코스피는 3.68포인트 정도 자사주 매매가 나온 말이죠. 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.13포인트. 그 현대차가 예, 자사주 매입 어제 또 네. 공시한 게 있어가지고 네. 예, 일단 그 주주가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좋게 작용하는 거고 이게 사실 276만 1%. 네. 예. 근데 사실 이게 좀 자사주 소각까지 딱 명시가 되면 아주 좋은데 일단 자사주 매입. 아 우리 예. 근데 우리 저 경영진들은 소각을 참 겁내. 네, 그 옛날에 불량만 하다 불낸 적이 있는지. 이게 태우는 게 아닌데. 네. 네? 그죠? 아.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소각을 많이 하는데. 우리 그냥 아. 그 소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. 네. 삭제? 삭제. 삭제 말고. 매립. 매립. 어디 저 가서 물어버려. 네. 매장. 매장. 자사주 매장. 자사주 매장 어때? 자사주 매장. 우리는 이제 자사주 왜 소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네. 느끼는 것 같아. 아 뭔가 이게 태운다 느낌. 거의 진짜 안 하더라고요. 좀 더 부드럽게 자사주 영면 이런 걸로 가면 자사주 영면 곱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느낌. 네. 하여튼 네. 오늘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증시에 좋게 작용하고 있고요. 현재 이제 잘 올라가는 기업들부터 말씀드리면 LG전자가 역시 뭐 마그나랑 같이 합작사가 있다 보니까 오늘 거의 한 5%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. SKC가 폴란드에 동박 공장 증설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SKC가 4% 급등하고 있고 애플카 관련주죠. 역시 LG이노텍도 한 2% 정도. 그리고 지금 오늘 자동차가 괜찮습니다. 현대차가 괜찮다 보니까 현대차가 한 3% 올랐고 한국타이어가 모처럼 한 3%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 외에 DB하이텍이나 뭐 동서 같은 기업들이 일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두산중공업이 한 1% 정도 빠지고 있고 두산바켓이 1.8%, 뭐 NC소프트가 마이너스 0.6%. 이게 하락하는 기업들은 아직은 뭐 이렇게 급락하거나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미국의 반도체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네. 그래도 한 1%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섹터가 이제 바이오인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한 2% 정도씩은 오늘 오르고 있어서 모더나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네. 얘기 했다죠. 그래서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시총 상위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. 삼성 네. 쪽에. 그래서 코스피가 정말 모처럼 정말 오전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아니 하루는 움직이더라. 솔직히 하루는 윤세태 선생님 모시면 하루는 움직이더라. 지난주도 그랬어. 하루는 가. 지난 예 네, 맞네요. 지난주 그랬잖아. 근데 내가 좀. 농담하면서 아니 장 때문에 오신 거예요. 내가 얘기했잖아. 아.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. 아 등판하면 오른다는 하루는, 걸. 하루는 아, 한국 시장 좀 약간 방어해 주시기 아, 위해서. 방향을 돌리기까지 못하지만 하루 정도 막을 수 있다. 방어는 하루는 막아주시. 진짜 맞네요. 아니, 오늘도. 아니 근데 우리 확정했어. 네? 자사주 매입 소각. 매입 소천으로 천국으로 보내자. 괜찮지? 아, 소천. 야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르자. 네. 자사주 몰라줘. 소천. 자사주 장례 뭐 영면 네. 이런 거 그렇지. 자사주 소천. 아.
천국, 천국 환송. 사사주 소천으로 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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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뭐 분위기 괜찮은 편인데요. 코스닥은 네. 오늘 덕산 네브룩스가 이제 OLED 관련주인데 이쪽 OLED 섹터가 요즘에 굉장히 뭐 메타버스 좀 연결이 돼가지고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에이스테크 이제 5G 통신 장비죠 한 3% 네. 반등했고 심텍이라든가 뭐 첨보 IT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고요. 뭐 넷패스라든가 파크 시스템즈 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입니다. 이쪽이 강한 편이고 DOU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한 3%. 동화 기업이 마이너스 1.5% 정도.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던 기업들이 오전에는 일부 좀 밀리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은 IT가 일단 주도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이 661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는 여전히 매도입니다. 541억. 그래서 최근에 11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. 어제는 물론 이제 좀 매도를 했지만 오늘 오전장에는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됐고 전기전자 업종을 한 243억. 서비스 업종을 235억. 그리고 운수 장비면 자동차로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자동차, 인터넷, 전기전자, 현대차겠죠. 예, 현대차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의약품까지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다 이쪽 업종이잖아요. 그래서 외인들이 증시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 반대로 기관 투자들은 계속해서 매물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. 특히 연기금이 오늘도 좀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좀 많다 보니까. 예, 일단 오늘 증시는 분위기 괜찮습니다.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당연히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가 다 급등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뭐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닥의 중소형 기업들은 그냥 불을 끊고 있습니다. 어떻게, 우리가 어제 그 AI 워 그거를 네. 찢어버렸는데 네. 그 다음 날 저기 애플 블룸버그 예. 뉴스가 나온 거예요. 야 이게 뭐냐고 블룸버그가 우리 보고 네. 취재했나? 진짜 약간 야, 타이밍이 거의 타이밍이 정말 정말 절묘한 것 같습니다. 무섭네. 네. 아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동차의 날이에요 한마디로. 그러네.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거의 NFT 게임으로 가버렸잖아요. 여기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. 나 게임 가자마자 또 왜 자동차야 이제? 뭘 또 갔어? 예? 뭘 갔어? 좀 살짝 또 갔잖아요. 뭘? 뭘 갔는데? 아 말씀드렸잖아요. 그 아이고. 게임이라는 NFT라는 이 큰 움직임에 자산의 움직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이건 좀 잘못된 일인 것 같다. 마블 마블 모두의 마블 모두 해 넷마블 고. 그래서 내가 넷마블 좀 들어갔잖아요. 와 그랬더니 아이고. 그날부터 엊그제부터 미친 듯이까지는 아니고. 아니 이게 넷마블에서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게임주 전체가 지금 다 빠진.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나는 이러야 됩니까? 자동차에 나 이제 자동차 빨리 갈아타나. 아니 자기는 뭐 현금이 화수분이야? 아니 저 매블쇼 출연료 받고 집에 안 갖다 주나 계속 주위 사는 거야 아니면. 야 씨. 자 그러면 자동차로 이제 이번엔 빨리 갈라. 왜냐면 기다려. 자동차 들어오지 마. 들어오지 마. 들어오지 마. 아, 절대 안 돼. 아니요 자동차 갈 거예요. 너. 근데 그동안 내가 너무 기다리다 들어가니까 내 끝물에 타는 거 같아. 이젠 바로 들어갑니다. 자 오늘 자동차 기대해 주세요. 벌써 호가 안 좋아진다. 아, 모처럼 자동차 가는데 좀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. 왜? 자동차, 진짜. 다들 좀 먹어봅시다 네. 좀. 사시들을 좀 나중에 좀. 아니 또 염이사가 네. 저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간절한 거야. 아니, 자동차 너무 부진해가지고. 자동차가 네. 아, 좋다 이거죠 오늘. 네, 오늘은 좋습니다. 오늘 네. 그래서 뭐 자동차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일제히 좀 급등하고 있고 또 반도체 주들도 오늘 좋고요. DBI텍이 7만 원 넘어서면서 4% 올랐고 SK하이닉스도 한 1%.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참 아직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0.5%밖에는 못 오르고 있고요.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주인데 아마 이거는 카카오가 좀 오르긴 오르는데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일부 그 자율주행차에 연결이 돼 있어서 섹터로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. 그 외에 IT 대표주도 오늘 대부분 강하고요. 폴더블폰 관련주도 일단 여기에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반도체와 그냥 자동차의 날이에요. 이 두 개 섹터 같이 가는 경우 별로 없는데
오늘은 두 섹터가 그냥 동반해서 네. 급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 대표 주까지 2차전지 소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2차전지 소재도 네. 아까 뭐 동학협이 좀 밀리긴 했지만 SKC가 오늘 좀 급등하다 보니까요. 예, 분위기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이제 제일 셌던 이제 게임주가 오늘은 조금 꺾이고 있고요. 가장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셌던 섹터가 게임, 원자력 발전, 뭐 콘텐츠 이쪽인데 네. 이쪽은 이제 좀 아니, 약간 누가 바톤 사주를 소천시키랬지 누가 게임주를 소천시키랬지 아유 아이고 오늘은 그쪽만 약한 것 같아요. 진짜. 뭐 메타버스 NFT만 아.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뭐 다 강합니다 대부분. 그래서 오늘 현재 5G 어때요? 5G도 괜찮아요. 예. 아까 에이스테크도 좀 올라가고 분위기 괜찮습니다. 5G는 예. 5G 괜찮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23포인트 정도 지금 반등해줬고 코스닥은 이제 게임주 비중이 높잖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합니다. 한 3포인트 정도 올랐고 확실히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는 그 완성차가 더 좋을까요? 아니면 부품 쪽이 더 좋을까요? 부품이 좀 날 수 있죠. 아, 왜요? 아, 정프로도 좀 가봐요, 이제. 근데 사실 오늘 네. 보면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LG그룹이에요. LG그룹? LG전자가 10% 올랐어요. 지금. 애플? 애플 때문에. 마그나 합작사가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이게 뭐 LG전자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, 사실은. 근데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으로 LG그룹을 좀 많이들 보시다 보니까 네. 오늘 주가가 10%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. 전자가 지금 10%라고요? 네, 10% 올랐습니다. 와, 네. 전자. 내가 얘기만 하고 왜 이렇게 다들 발발발발 쏘는지 모르겠어. 와, 그 신기하네요. 제 게임주 들어가자마자 진짜. 와, 근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아니 그리고 게임주 중에도. 게임즈 중에도 하여튼 어떻게 엔비디아나 다시 사보지? 1조 클럽 들어간다는데 약간 공매도 역할을 하나 봐요. 아니 한국 거 사지 말고 미국 거 아니 이름도 안 되지. LG전자 현대차 두 개 한번 야, 잘... 현대차는 있잖아 네. 지금 21만 원이야 네. 뭘 들어올 데가 어딨다고 들어와 맞아 아니 지금 양심이 있냐 지금 21만 원 아니 제가 못 들어와 들어오기 아니 근데 제가 들어가면 더 떨어진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. 아, 고정관념이 아니라 네. 이게 팩트가 돼버리고 있으니 지금 그게 좀 그걸 좀 깨주세요 한번. 알겠습니다. 제가 관심 한번. 종목에서도 없애버려 제가 한번 크게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정말 자 우리 또 리포터들 있죠. 네네 첫 번째는 이제 12월 코스닥 전략인데 이제 KB증권의 하이나 애널리스트인데 12월 달에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환사채 관련해서 리픽싱 그 발행가를 낮추는 게 이제 리픽싱인데 주가 올라가면 이제 리픽싱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. 올리는 건. 근데 이제 그거를 12월부터는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전환사채 가격도 올리는 그런 이제 정책이 이제 12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, 리픽싱. 오히려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네네. 네.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전환사채 나왔던 업종이 IT하고 바이오래요. 그렇죠. 근데 오히려 이제 그쪽 업종이 좀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. 그런 내용이 있고 하나가 12월 달에 이게 뭐 아직 그 지수 이름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글로벌 세그먼트 코스닥 VIP 지수가 이제 그 12월 달에 새롭게 좀 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9월 30일 날 금융위원장이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.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코스닥 시장 내에 상위 5% 한 75개 우량 기업들이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코스닥 VIP 지수로 개발을 한대요. 그래서 여기에 뭐 경영 안정성이라든가 재무 구조 뭐 ESG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어 가지고 한 75개를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그동안 좀 중소형주가 되게 또 셌거든요. 네. 대형주도 한번 좀 봐야 된다. 12월에 코스닥. 근데 12월에 코스닥 대형주들은 물론 게임주도 있는데 바이오죠, 바이오. 네, 바이오가 네, 많기 네.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은 코스닥 그쵸? 좀 바이오도 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좀 그 비중을 늘려 보자는 의견이니까 요런 좀 이슈들 한번 12월 달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
그 다음 주에 좀 알아야 할 몇 가지라고 해서 이제 KTB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네. 일단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이제 11월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진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복귀를 해버렸어요.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분위기면은 정말 올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순매수하는 게 월간 기준으로는. 그래서 11월 외국인 순매수 전환의 세 가지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는 이제 그 내용인데 일단 신흥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 사고 있대요. 뭐 한국만 사는 건 아니고 골고루 좀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. 근데 대만 증시 보면 반도체잖아요. 반도체죠. 맞아요. 근데 대만 증시 보면 좀 짜증나는 게 대만은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. 근데 한국은 못 가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과 대만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악재가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. 그동안 신흥국에 대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고. 대만한테도 우리가 안 돼요? 안 돼요. 지금 대만은 거의 전고점 왔어요. 전고점? 네,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. 우리로 치면 3,300? 거의 왔어요. 네, 근데 한국은 2,966. 자, 내가 이제 최종적인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. 네. 2X 인버스를 사. 누구 저 얘기하는 거예요? 왜요? 네가 싫어요. 희생을 아, 내 돈인데 왜 내 맘대로 할 건데 2X 인버스를 사. 안 돼. 아니 한 명이서 천만 명이 좋으면 좋지 않겠어? 저도 사래. 저 오늘 저 넷마블 손절치고 현대차 LG전자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투표 부탁드립니다. 네가 많이 그럼 내가 널 손절친다. 자 여러분 투표 부탁드립니다. 아니, 당연히 고퍼스 사라 그러겠죠. 자 LG전자, 현대차 여러분의 투표 위에서 저의 넷마블 손절 돈은 걸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. 그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슈퍼챗을 조금 쏴주세요. 아, 자 그리고 또 리포트 네, 뭐 있을까요? 그 순매수 이제 강화되는 업종은 이제 IT 하드웨어, 반도체, 자동차, 화장품 이런 쪽이니까 한번 포트폴리오 짜실 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K증권의 그 김영우 센터장님 계시잖아요. 이제 거기 팀에서 내년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망 보고서가 오늘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일단 내년 2분기에 강하게 반등할 것 같다 스마트폰 시장 이런 내용이고 올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연말 뭐 쇼핑 시즌 지금 앞두고 유통 재고를 좀 빠르게 채울 거란 얘기도 일부 있는데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올해는 뭐 부품 부족, 동남아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좀 줬었습니다. 근데 내년에는 한 2분기부터는 이런 부품 부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좋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그래서 1분기까지는 조금 우려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내년 1분기가 좀 마지막 좀 우려의 해소 시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샤오미가 요새 뭐 굉장히 막 동유럽, 인도에서 1등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, 근데 중화권 내에서 그 예전에 화웨이의 이제 그 자회사였죠. 아노라고 네. 이 스마트폰이 있거든요. 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강한 도전을 좀 받고 있어서 거기다 또 샤오미가 퀄컴 반도체 조달에 난항이 큰 것으로 좀 파악이 됐대요. 그래서 샤오미의 위협에 대해서는 뭐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. 네. 그런 의견이고 3분기 이제 같은 경우 지금 애플과 삼성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제 고전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부품 이 밸류체인 핸들링은 좀 잘하고 있다라는 오케이. 그런 의견입니다. 그래서 내년에 패키지 기판, 뭐 수동 부품, 폴더블 폰 이쪽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. 스마트폰은 그런 내용입니다. 자 지금 슈퍼챗 들어오는 거는요. 제가 걔한테 전액 다 인출해서 고버스 사는 데 쓰겠습니다. 종프로 명의로 고버스 무조건 산다. 진짜. 어? 아 진짜 고버스를 그렇게 원하세요, 여러분? 아니 저거라도 다. 지금 봐봐. 어? 고버스 사라는. 곧버스 사라는 매수 자금이지 저게 뭐 당연히 좋아서 주는 거 아니야. 그래요? 네 한번 사시죠. 좋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돈 플러스 넷마블 손절친 돈 다 곧버스 들어갑니다. 오늘 곧버스 곧버스는 근데 그냥 사면 되는 거죠 이거는? 네, 그렇지. 그냥 주식하고 똑같아요. 어디 있어요 곧버스는? 선물 두 배 인버스. 아 이거구나. 네. 코덱스 200 선물 네. 인버스. 네. 그렇지. 곱하기 2? 네 곱하기 2. 근데 내가 한번 간다. 아 이제 여러분 너무들 하시네. 그럼 뭐라 사자성어 살신성인. 살신성. 아 알았어요. 곱버삼네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들어가면 되는 거죠? 에 진짜. 에휴,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렇게까지. 얼마나 자기 힘들면. 아 참.
LG 전자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. 자, 리포트 다 나왔나요? 네, 오늘 다. 네. 그 일정만 말씀드리면 네. 오늘 이제 LA에서 이제 오토쇼가 이제 열리게 되고 28일까지 열리게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고 이제 오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이게 오늘 지옥. 드디어 오픈이 되니까 또 많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겜이 돼야 될 텐데. 오겜 뭐예요? 아, 오징어 아, 게임. 지옥이. 지리삼 지리 하면 안 됩니다. 네. 아, 지옥은 어떻게 좀 괜찮대요? 뭐 평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아, 뭐 일부 보신 분들. 그래도 관계자들이 좀 보고 네. 이렇게 말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? 네. 아, 이건 대박이다. 일단 평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지옥이. 네. 유아인 씨 나오는 거예요? 네, 유아인 씨가 나오는 겁니다. 아, 유아인? 예, 네, 유아인. 유아인 나오면 된다고 네. 봐야지. 아, 그래요? 어, 그럼 무슨 논리야? 유아인 나와서 실패한 뭐 꽤 없잖아 거의. 옛날에 그, 그렇죠, 예, 그 김예 씨하고 했던 것도 그렇고. 유아인 씨 나와서 그 태피아노 치고 그랬잖아. 네, 미래 미래인가? 밀회. 아, 밀회. 아, 미래, 미래. 아, 그거 재밌었는데. 응? 그 분위기 있었는데. 뭐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예요? 넷플릭스 오리지널. 오리지널. 네, 오리지널. 아.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죠. 야, 스포츠 계속 터진다. 야.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반찬도 알았어, 알았어. 야, 저희 17일반 정말 네. 야, 장에 대한 정말 아니, 예.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. 아, 아이고. 아 얼마나 힘들어. 5,900원씩 들여가지고 저거 불기둥. 아, 이 코스닥도 저 인버스가 있어요? 아니면 코스피만 있어요? 다 있어요. 코스닥 인버스. 뭘로 칠까요? 코스피가 날까? 코스피. 코스피로 응? 해야죠. 코스피는... 코스닥은 사실 많이 올랐어요. 아, 그래? 예. 아니 원래는 많이 올라온 걸 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저 역시 좀 치마야죠. 아유 아무리 그 자, 죄송합니다. 원래는 민버스 절대 많이 오는 거 치라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원하시고 계셔가지고. 그러니까 코덱스 200 이거는 코스피인 거죠? 코덱스 코스피. 200은 코스피. 아니, 코스피. 예. 네. 자기가 진짜 장을 구원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그 징크스를 쓰려면 네. 코스피를 사, 네, 코스피를 차야지. 그것도 이제 두 배짜리로. 두 배짜리로. 코스피 200. 세 배는 없나? 세 배는 없어요. 한국은 두 배까지. 세 배 없다. 곱하기 2로 갑니다. 여러분이 좀 잘 좀 도와주세요. 야, 게임주가 많이 빠지나 보다. 네, 코스닥이 마이너스 났다. 네. 응? 게임주가 다 급나가고. 게임주가 급나가니까. 아, 넷마블 네. 나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3% 넘게 빠졌어. 아. 아니 근데 둘 다 나눠서 치래. 뭘 나눠 쳐요? 저기.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게 막 이것다고 저것다고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항상 그 영빨은 이게 딱 그 뭔가 이렇게 마음을 진지하게 먹고 가야 돼.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그래 삼성전자, 현대차, 뭐 하이닉스 이런 걸 살리자. 네,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니까 코스피 200 가면 돼요. 코스피 200 인버스 곱하기 2. 알겠습니다.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뭐 여기 이것저것 하면 다 나눠줘서 안 됩니다. 네. 자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하얗게 산화하도록 하겠고요. 우리 염블리님 고생 많으셨고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어제 누구 만나더니 유머 코드가 많이 늦었어. 네 다음 주도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.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.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.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. TMI죠.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.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.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계속 공부해야 돼요. 공부하세요.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.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.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.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